정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어떤 어느 현장에 가서 압구정에 어디를 도와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도움만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아니고서는 이 특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로부터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성냥갑 모양의 병풍처럼 늘어선 기존의 아파트와 달리 중앙에 높은 동을 한강변으로 낮은 동을 배치해 한강 조망 가구 비율을 6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한 32, 3층짜리 막대기보다는 똑같아요. 어디든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초예요. 특별 건축 구역을 하면 아까 우리 일반 분양 부양 수입 같이 이런 어떤 수익성이 훨씬 좋아진다. 수백억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히트니스 센터고.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고급으로 하여튼 그리고 최첨단으로 꾸민다고 했어요. 단지 내 스포츠 시설과 문화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한 것. 당시 조합은 서울시에 운영 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먼저 도서관, 카페 같은 문화 시설의 이용에 대해 문의해 봤는데요. 저희 쪽에 보증금 50만 원 내주시고 50만 원. 월 22,000원씩 월회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은 이거랑 또 별도? 네, 헬스장은 별도. 스포츠로 등록하셔야지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장까지 가능한 거라. 스포츠는 1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네. 월회비가 198,000원이에요. 스포츠 시설에 등록한 지역 주민의 수는 많을 때도 20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중에 하나만 가져와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게 저희가 등록을 반포동에 거주하시는 분 하나서만 등록을 해드려요. 반포동이 아니면 서류 자체를 안 받으세요. 서초 구민이 아닌 반포동 주민에 한해서만 등록이 되고 음료 한 잔 사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긴 절제는 카드로는 안 돼요? 네, 입주민 카드밖에 안 돼요. 입주민 카드요? 앞으로가 그렇게 개방을 하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이용하냐? 20명도 안 와요. 20명도. 그러면 이 시설들은 결국은 서초구청이 운영하다가 그냥 조합에 줄 거예요. 너 써, 너네. 결국은 우리 단지가 다 이용해. 거의 외부인 없어요. 민간 아파트로는 최초로 아크로 리버파크의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이끌어낸 A 설계업체. 관련 책을 내기도 한 이 업체 사장은 30년 넘게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어떤 어느 현장에 가서 압구정에 어디를 도와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도움만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아니고서는 이 특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크로 리버파크와 달리 원베일리의 경우 A 설계업체는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이후 59억 원의 설계 계약도 맺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업체와 공동 작업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설계 문제로 조합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동호수 추첨 이후 설계 도면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놓을 경우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이 배정받은 40평형 아파트 도면. 커다란 기둥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는데요. 침실에 있는 기둥이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1층 3에
바다의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침실 3하고 4를 어떻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나요? 침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창고냐? 방이냐? 저도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있긴 한데 이거는 최악이네, 최악. 기둥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 시커먼 거는 다 기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설계한 경우를 제가 지금 4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만 네. 처음 봅니다. 구조 설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구조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히 좀 배치를 해가면서 하중을 봐가면서 사용 공간이 이제 큰 곳, 거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작은 곳에다가 조금 이제 하중 분산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둥 배치도 조금 바꿔놨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조 설계는 다 설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조합원은 배정받은 아파트가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동이라 한강 조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샵에 가서 물어봤대요. 168 하면 한강 나와요. 168 하면 한강 이렇게 풀어서 보잖아요. 오늘 조합원님께 선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실 창으로 볼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뿐이었다는데요. 이 주방이 이렇게 주방에 한강을 막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거는 임의로 거실하고 주방을 바꿨던 거예요.